어떤 뮤지션들이 참여했는지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오늘 특별하게 이 공연에 원래 미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설레임이라는 곡으로 참여한 박소유, 그리고 앞서 만나보셨던 후추스의 김정은, 블루파프리카의 이원영, 전국비둘기연합의 기도우, ABTV의 박근홍님이 네, 원래 미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늘 공연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뮤지션들이 참여했는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튠업 헌정 앨범 신중현 디 오리진 발매 공연에 데뷔를 장식해 주실 곡입니다. 네, 미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미인을 연주하게 된 이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설레임이라는 곡을 작곡한 박소유라고 합니다. 원래 미인 그 원곡에서는 이번 그 편곡 버전에서는 강희채님께서 그 부르셨던 파트를 제가 오늘 부르게 됐어요. 미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보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리허설할 때 정말 혼돈의 카오스였거든요. 되게 많이 정신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후배 뮤지션으로서 이 무대에 서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어떠세요, 원영 씨? 갑자기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영광의 순간이었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그런 공연,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는 그런 공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되신 것 같아요. 미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관객분들께 그리고 춘향 뮤지션께. 죽었던 곡을 다시 살려준 우리 후배들입니다. 너무 멋있고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줄은 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멋있는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더. 네, 선생님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도 기록을 하나 남기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관객분들 등지고 이렇게 같이 찍어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네, 사진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뮤지션 분들도 나와주시고요. 정원이 형 총괄 디렉터님, 그리고 이희영 프로듀서님, 그리고 CJ문화재단 관계자분들도 함께 제작에 참여하셨으니까 기록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로 와주세요. 네, 감독님 BGM 살짝 주실까요? 네, 여러분 사진 찍을 준비 되셨죠? 관객석도 좀 환하게 밝혀주세요.